적폐 세력을 청산하는 작업, 뭐 고발이라든가 시민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뭐 어떤 연유로 시작을 하게 되셨고 언제부터 하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예. 제가 이제 5년 전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었는데, 과거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당시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수명이 감옥까지 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김정숙 여사님 또는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권학수 여사님에 대해서 저들이 악의적으로 비방을 하고 욕설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누구도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분노를 하셨고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분노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작고 부족한 저도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만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첫 고발을 5년 전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두렵거나 뭐 이러진 않으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죽을 거 각오하고 저들에게 평산 마을에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 방식대로 저 악당들은 저 혼자라도 상대해서 분명히 다 잡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위기에서 6월 1일 두 명이 딱 내려갔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완전 무법 천지였습니다. 무법 천지. 5월 11일부터 5월 한 달간은 그들이 온갖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기가 막힌 뭐 스토킹 범죄 뭐 이를 말할 수 없는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고 주의 경고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난장판 무법 천지가 됐었고, 그런 깡통 체행일에 이게 첫 번째 제가 대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두 번째는 뭐 저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때마다 신고하고 고소고발을 하니까 네. 저들에게는 엄청 제가 이제 눈에 가시 같고 귀찮은 존재가 된 예, 상당히 거죠. 불편한 네. 존재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폭행도 하지 않는데 저를 폭행했다고 예, 허위를 사실로 고소도 하고, 또 여자들이 제 몸에 가까이 와서 밀착을 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제가 밀어내거나 몸에 손을 닿으면 성추행으로 뭐 신고하려는 듯한 그런 행위도 했었고, 뭐 몸으로 뭐 뒤로 엉덩이를 밀기도 하고 뭐 상당히 솔직히 좀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거나 제가 뭐 감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다 보니까 냉정하게 뭐 아무리 그들이 온갖 쌍욕을 하고 협박을 했었어도 뭐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 의연하게 대처를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왕년에 이제 주먹께나 썼다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서는 온갖 입에 담기도 뭐 힘든 쌍욕을 하면서 도끼로 제 대가리를 뽀셔버리겠다고 아이고. 예,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큰소리 치면서 협박도 했었고요. 이게 돈이 되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극적인 소재를 삼아서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 뭐 밑도 끝도 없이 간첩 빨갱이, 평산마을 주민분들 모은 죄가 있어서 다 빨갱이가 됐습니다. 저도 빨갱이 간첩이고요. 가면 평산마을만 가면 그러다 보니까 근거도 없이 모욕하고 비방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자극적인 소재로 자꾸 그렇게 방송을 해야지만은 극우 쪽에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뭐 슈퍼챗 후원을 받게 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누군가 또 아무 누구도 5월 한 달간은 제지를 안 했었는데 제가 나타나서 신고하고 보이는 족족 계속해서 뭐 고소고발 한다고 하니까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뭐 온갖 진짜 뭐 협박도 했습니다. 뭐 전화로도 협박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저런 자들이 경찰이 있을 때는 오버하고 마치 저를 때려 죽일 것처럼 진짜 행동을 과격한 행동을 하는데, 정작 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야 마음대로 해 치려면 쳐라고 하면은 못 칩니다. 그런 파렴치하고 비겁하고 아주 비굴한 자들이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은 제가 수없이 수십 건을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그 현장에서도 뭐 고소장 뭐 써서 하게 됐고, 깡통 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 기소된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은 제가 모욕,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다
있고요. 네. 지금 뭐 모욕, 폭행, 협박, 그리고 업무방해, 그리고 지시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이 일단은 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유튜버들이 저쪽 세력에서 저를 또 고소한 사건이 약 30여 건 된다고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법을 알고 고소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인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저들이 저를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절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단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는 사실 기대, 아마 저들의 희망사항일 뿐 흠집조차도 안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저를 고소한 사건, 집회방해를 고소한 사건의 그 내용을 제 유튜브 영상에 짧게 제출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사실과 다르고요. 오히려 고소인이 저에게 욕설을 하는 것들이 증거 영상에 포함돼서 제가 피고소인 신분인데 고소인의 모욕 행위를 또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뭐 저들은 법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 감정만으로 고소하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저들이 봤을 때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